얼마 전 뉴스에서 일본 정부가 망언을 한 것을 봤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 일본 정부가 사죄, 배상의 문제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우리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수십만의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의해 죽어가고 모욕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3.1 운동 104주년 지난 수요일에 수요시위와 함께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화 인권 훈장 수요식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역사 문제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사과할 때까지 돈도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런 목소리가 지금의 우리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전쟁 동맹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군대에 간 친구들은 자기가 무슨 유서를 쓰면서 전쟁 훈련을 참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상에서 군함들이 오가고 거기에 북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런 전쟁에 우리 청년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 동맹을 기여하기 위해서 역사 문제를 졸속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양금덕 할머니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걱정이 듭니다. 일본 방송들 좀 조용히 하세요. 이해도 없습니까? 일본 방송! 네,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소녀상과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위한 수요 시위를 지켜냈던 그런 대학생들의 힘으로 이번 졸속 합의와 매국 협상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